7승 9패로 공동 5위에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명 ENC 같은 경우에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네, 배규혁 선수, 양준영 선수, 네. 박근홍 선수 이렇게 지금 선발로 출전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시와 3명 ENC의 경기, 대시의 선제 공격으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돌아 들어가면서 슈팅,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강민우 빠르게 돌파해 들어갑니다. 레이업, 강민우 다시 잡아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일단 볼 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네. 1차 경고를 주심이 부여하고 있고요. 대시가 1대0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격자를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돌파 레이업 성공합니다. 양준영 선수. 네. 앞서 봤던 부들과는 조금 느낌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요. 네네. 팀들이라. 네. 돌파. 노카우트죠. 노카우트 됐네요. 아니면 정찬엽 선수 돌파했습니다. 대시팀 같은 경우에는 네. 강민우 선수가 슛이 워낙 좋은 선수라 네. 저 그걸 이용을 해야 되고 예. 장신자들 두 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골 플레이를 한다면 선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노카운트가 선언됐습니다. 양 팀 스코어 1대 1.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면서 레이업으로 점수를 기록하는 정말 프로농구에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3x3 농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적중합니다. 네. 수비를 해야 됩니다. 강민우의 2점 슛. 스코어 3대 1. 네. 이번에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 공은 대쉬에 뿌립니다. 네. 지금 3명 ENC의 선수들을 보면 네. 고교 때 전부 유망주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엄청난 선수들이었고 네. 예, 잘 되면 뭐 잘 기대를 엄청 농구에서 많이 했던 선수들이 패스를 받아내는군요. 정찬엽이 예, 예. 스코어 4대 1입니다. 패턴을 이용한 네. 엘리오 패스를 받아서 레이드가 됐네요. 정찬엽 뒤쪽에 강민호 쪽으로 강민호 정찬엽 2점 슛 성공하지 못했고 리바운드를 다시 와서 따내네요. 그리고 골밑 슛 엄청나네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큰 키지만 또 2점 슛에도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선수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점은 성공 시켜버리네요. 여기 대시의 공격 네. 경기가 재미있네요. 네. 네.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높은 볼 잡아놓고 돌면서 깔끔합니다. 계속되는 정찬업의 득점 성공. 스코어 5대 3. 빠르게 돌아옵니다. 레이업. 원핸드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양준영 선수 대단합니다. 예, 저수를 그냥 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박근홍 선수 주시네요. 이건 2점 슛 장면. 네. 멤버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드웨이 슛 장면까지. 우지천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3명 ENC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우지천 선수가 필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 거리 때려봅니다. 우리 천이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대시는 천호성 선수가 들어오고요. 네. 페인트 한번 이후에 2점 그럼 막혔고 엄정현 천호성 천호성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를 다시 따냈습니다. 대시 천호성 엄정현 엄정현 주고 페인트 한번 이후에 빠져나갑니다. 아 블락샷 신장 차이를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는데도 그리고 와이드 오픈 아 들어가지 않는군요. 그리고 바로 점수를 바로 뽑아내는 정찬엽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네 스코어 6대 4 두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멈추면 안됩니다. 3명 ENC의 공격 포스 플레이 신장차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피지컬 차가 좀 있거든요. 네. 역시 일반부에 들어오니까 선수 교체도 잡고 네 다시 한번 좀 전 장면 한번 보시죠. 네. 굉장한 파리채 블락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블락을 했네요.
양준현 선수가 브로킹을 안 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떴는데 그걸 또 발라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불락해버리네요. 네. 강민우 엄정현에게 잠시 지금 정찬엽 선수가 빠졌죠. 네. 들어가면서 보너스 원샷. 네.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을 만들어내고 이제 대쉬 7대4 그리고 더블 스코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공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엄정현의 파인 플레이. 자유투도 정확하네요. 네. 스코어 8대3입니다 엄정 선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파울이죠. 강민우의 파울. 재밌는 장면이 네. 대시 팀은 순수 아마추어 팀이고 네. 세 명의 시는 전부 특기자 선수 출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픈 찬스.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돌파에 들어가면서 레이업 성공. 아, 나이스입니다. 백혁 선수. 스코어 8대6. 두 점. 아, 맥보드 맞고 들어가네요. 네, 행운의 슛입니다. 네, 천호성의 두 점. 네. 스코어 10대6. 세명현 씨도 두 점으로 응수해 보지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누구 공인가요? 아, 터치가 노 터치입니다. 네, 지금은 대시 공입니다. 방금 전 대시의 2점 슛 굉장히 또 운도 좀 따라줬던 슈팅이었습니다. 네, 네. 운 좋은 슛이네요. 네. 아, 강민우 선수. 네. 아우, 좋습니다. 야투율이 저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요? 아니, 선수보다 더 슛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우, 백유혁 선수 장기인 드라이빙으로 두골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네. 12대 7, 5점 앞서가고 있는 대시. 또 대시가 부산 1등 팀이고 네. 이것이 또 부산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욱더 홈이라서 그런지 강력한 네. 상대를 만났네요. 대시팀이 오늘 대시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우, 네. 이 타이밍에 엄청난 슛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명현 씨 뒤지지 않습니다. 스코어 12대 9 석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네, 오늘 완전 좋은 경기하네요. 네. 세명현 씨에서도 센터 한 명 있었더라면 뭐 아주 멋진 경기 더 좋은 재밌게 경기가 됐을 텐데 정찬엽이 다시 들어왔죠. 네. 공 따내고요. 골 밑에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엄정현의 득점 성공. 스코어 13대 9.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대쉬. 강민우. 두 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바깥쪽으로 나왔고요. 반대쪽 이용. 백 한 번 이후에.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에어볼이 터졌고 노카운트네요. 아, 지금은 노카운트죠. 아, 네. 아깝습니다. 네, 지금 엄정현 선수를 빼고 다시 천호성 선수를 투입하는 대쉬입니다. 네, 세명현 씨도 백유혁 선수나 박건홍 선수 들어왔습니다. 네. 천호성. 아, 지금은 트래블링이죠. 트래블링 파울을 범하고 있는 대쉬 천호성. 네. 2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경기가 재밌는 경기네요. 네. 공격을 해야 됩니다. 두 점 던져 봅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아니, 체력적인 부분이 뭐 아주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세 명. 그렇습니다. 네. 쉬운 찬스죠. 네. 여유 있게 득점하고 있는 정찬엽. 네. 스코어를 더욱더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네. 빠르게 들어오죠. 턴을 해보면서 들어왔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선수를 교체해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팀워크죠. 네,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힘들면 바로 바꾸고 네 명밖에 없으니까 뭐 누구 하나 나가더라도 똑같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찬엽 자유투 라인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경험도 다시 따내는 정찬엽. 정찬엽 선수가 정말 잘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골밑. 아우, 민우 선수 득점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시 선수들이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또 10분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이드 오픈 올라갑니다. 그리고 꽂힙니다. 아, 대단합니다. 천원 선수. 스코어 17대 9. 네.
볼을 나갈 때는 건들면 안 되는데 네. 건드려 버렸네요. 아까 1차 근거 이후에 2차 근거라 먼 거리에서 제대로 이정주씩 꽂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세명이 NC의 자유투죠. 자유투 하나 성공 이후에 다시 공격권을 가져가는 세명이 NC. 스코어 17대 10. 남은 시간 1분 남지 않았지만 슈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몸싸움에서 돌아나오면서 슈팅 들어가네요. 아, 밖으로 나와주십니다. 이런 슈팅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네.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들에는 네, 아쉬움이 단독 돌파 태베샷. 네. 아우 대단합니다. 엄정희 선수 블로킹 해냈고요. 리바운드 스코어 18대 10을 남은 시간은 20여초 사이드에서 두 점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좀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 슛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네. 앞쪽 림 맞고 조금 짧았습니다. 사이드에서 다시 열어주네요. 네, 대시가 역시 홈그라운드서 그런지 원래도 강력한 팀이었지만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부 대시와 3명 ENC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시가 9승을 기록하면서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2018 차크라타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 펼쳐졌던 KBA 코리아 투어 부산 대회 경기 총평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인데도 네. 경기 열기가 아주 뜨거워가지고 네. 더울 정도로 너무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구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네. 인기 종목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로운 부서들이 창설이 된다는 의미는 더욱더 3x3의 열기가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는 소리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겸해 펼쳐졌던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펼쳐졌던 3x3 부산 대회 내일도 열릴 예정이니까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강양현 위원, 저는 캐스터 송경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르게 돌파 레이업 성공합니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면서 레이업으로 점수를 기록하는 정말 프로농구에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키지만 이정주 세도 달라졌습니다. 뭘? 맞고 울면서 깔끔합니다. 진짜 한번 보시죠.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더웨이슛 장면까지 왕구 중전 장면 한번 보시죠. 네. 굉장한 파리채 블락킹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블락을 했어요. 잠시 지금 정찰의 포스가 빠졌죠. 네. 들어가면서 원하스 원샷. 네,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쉬 7대4 그리고 더블 스코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공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두 점! 아! 백보드 맞고 들어간! 대시 공 방금 전 대시의 2점 슛 굉장히 또 운도 좀 따라졌던 아주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세면 그렇습니다. 쉬운 찬스죠? 여유 있게 득점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이드 오픈 올라갑니다! 그리고 꽂힙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흔들어 버렸네요. 아까 1차 근거 이후에 2차 근거라 먼 거리에서 제대로 사이드에서 다시 열어주네요. 네, 대시가 역시 홈그라운드 속으로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